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천목궁교회 우리 부회장님께서 참 그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참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회장님을 여러분 감사와 환영의 박수로 좀 크게 모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크게 친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흡족합니까? 네. 네, 오늘 우리 천목궁교회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도사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우리 무도사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오늘 리다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 우리 천목궁 교회 우리 다문화 국제 축복 가정이 여러분 몇 가정인지 아세요? 응? 잘 모르죠? 우리 국제 가정이 한 재적 인원수 한 500명 됩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서 한 200명이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님 말씀 가운데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막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막 오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숨죠. 근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님 성화 이후 비전 2020까지 7년 이 기간을 대환란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도 하죠. 성경의 말씀도 이런 어떤 환란, 혼란이 혼돈이 올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늘을 향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참부모님의 실체를 통해서 실체세계 참부모로 현현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본체로 만나면 밤의 하나님이 낮의 하나님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참부모님 실체를 통해서 이 피조세계에 참부모로 현현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참부모님의 그런 고난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성경 1338페이지에 있습니다. 12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실체 세계의 참 부모로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인류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중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참 부모님의 섭리 역사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알파 오메가입니다. 6천년 복귀 섭리사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천주의 모든 우리의 중심은 참 부모님이에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참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인류는 구원되고 하나님도 참 부모님을 통해서 실체 세계의 참 부모로 현현하시게 하셨던 참 부모님.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의 이름은 영원한 역사 속에 참 부모님은 기록될 것이고, 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원과 중생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부모의 이름은 영영세세토록, 참 부모님의 이름과 그 위상과 업적이 남아질 것입니다. 그 참 부모님 안에는 참 아버님도 계시고 참 어머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주의. 그래서 아버님도 이 천복궁에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종교도 천지 부모 종교, 참 부모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천복궁 교회도 참부모 교회로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부모 교회.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 안에는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구원과 중생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부모 가운데 참 아버지만 가지고 구원과 중생과 영생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아버지의 권한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어머님도 어머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이름과 사랑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참 부모님을 바로 알고 참 부모님을 바로 세우고 가야 된다. 믿습니까? 제가 대전 교구장을 하다가 천복궁 본부 교구장으로 천명을 받게 됐습니다. 회표님께서 전화 오셨어요. 무창포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전화하셔서 천복궁 본부 교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천복궁 교회를 꼭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명령의 불복종은 아니지만 참 어머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뭐 절대 복종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명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미 얘기를 들어 아시겠지만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천복궁 본부교회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저보다 능력도 있고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왜 제가 가야 되나, 저는 그런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몽시에 나타나셔서 저에게 깨우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 아버님께서 아주 좋은 옥토가 있는데 그 옥토에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몰라요. 그 나무는 곧 참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일체가 된 참 부모나무죠. 참 부모나무, 참 감람나무죠.
이걸 저보고 심으라고 그래요, 사모님하고. 근데 너무 이게 큰 참부모 나무.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심습니까, 큰 나무를. 그랬더니 아버님이 딱 팔짱 끼고 다 웃으시면서 말이죠. 그 나무를 둘이, 예, 너하고 너 부처하고 둘이 돌려라. 큰 나무를 그냥 심을 수 없고, 뭐 폭행해도 나무를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돌렸더니, 아, 이 땅은 옥토인데 이게 쑥쑥 들어가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막 돌렸더니 그 큰 참부모 나무가 쑥쑥쑥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잎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막 열매가 막 떨어져요. 어, 이거 큰일 났네. 열매가 막 떨어져서 한참 돌리다 말고, 아버님 큰일 났어요. 왜? 열매가 막 떨어지는데 꽃도 떨어지고.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더 세게 돌리라고. 더 떨어지는데요. 내 아버님이, 지금의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 역사에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을, 변할래 변할 수 없는 참 씨를 찾는 때다. 참된 열매를 하늘은 거두려고 한다. 저는 그런 몽시를 받고, 제가 천복궁 본부 교구자로 오면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해서 천복궁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런 사명이 아니라 참부모 나무를 바르게 세워야 될 이런 사명이 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참 제가 몽시를 받고 본부 교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뭐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취임했을 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참 내 쪽으로 많은 혼란이 왔습니까? 혼돈이 왔습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카오스라고 해요. 혼란되고 혼돈되고 무질서한 이런 현상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스에서 그런 혼란이, 어둠이, 환란이 불어닥친 거죠. 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내 쪽으로도 그래요. 이런 시대에, 이런 혼란된 시대에 저보고 주신 사명은 참 부모님을, 참 부모님의 그 큰 나무, 참 감람나무죠. 그걸, 땅은 옥토였어요. 옥토라는 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준비된 정성을 다 했잖아요. 아버님이 다 승리한 기반이 있고. 중요한 것은 참 부모를 바로 세워라. 천복궁에 와서.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모든 패턴이 참 부모를 중심한, 우리들이 구원받고 중생되고 영생의 길을 가야 될 이런 말씀으로 저는 설교를 아주 일관성 있게 이런 패턴으로 해왔습니다.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좋은 말씀이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본부 교장으로 참부님 명을 받고 올 때 아버님의 그런 몽시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선집 2권의 137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세워야 될 게 있다. 뭘 세워요? 참부모를 세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정말 본부 교회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부모님을 바르게 알고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구원도 있고 중생도 있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교구장이 참부모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아무리 세게 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떨어지는 낙과가 되지 않도록 참부모를 단단히 붙들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오늘 참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인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